Christmas. With every Christmas card I write, may your days be merry and bright, and may all your Christmases, may all your Christmases, all your Christmases be내종양으로 돌아가셨거든요. 들어가시고 아빠 제가 살아계실 때 이해하지 못해드려서 너무 죄송해요. 하늘에서 행복하세요. 검은 밤의 가운데 서 있어 한치 앞도 보이질 않나. 어디로 가야 하나. 어디에 있을까. 너봐도 소용없었지. 일어나 일어나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. 일어나 일어나 봄의 새싹들처럼. 떠나와 열차 타고 훈련소로 가는 날 부모님께 근절하고 대문 밖을 나설 때 가슴 속에 무엇인가 아쉬움이 남지만 불안 포기 친구 얼굴 모든 것이 새롭다. 이제 다시 시작이다. 젊은 날의 꿈이여. 진짜 마치 김광석 씨가 살아있는 듯한 착각을 일으키는. 맞습니다. 그리고 이 노래의 포인트는 집 떠나와 이 앞 포인트만 결정적으로 중요한데 그 부분 다시 한번 너무 똑같았거든요. 아, 집 떠나와. 오, 야, 미치겠다. 사실 그 스타킹 방송 이후에 나오셔서 큰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네. 제가 그 좋은 작곡가 분을 한번 만나서요. 네네. 예, 다음 달쯤에 네. 싱글 앨범 이제 나오고. 야, 됐어! 대서 앨범 됐어! 아니, 김성원 씨 그거는 김광석 씨 노래를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곡을 하는 거예요? 네, 이제 제 노래인데요. 그 김광석 씨의 느낌도 살리고 제 느낌도 이제 합치고 해서 스타킹. 예. 싱그러운만. 오, 좋아, 좋아! 비파랑 절로 나고 담요가 안기고 싶은 마음은 그대 때문이야. 네, 여기까지. 저 시대 저 김광석 씨 같은 저런 음악을 너무 목마르게 기다리고 그리워하죠. 있었어요.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죠. 그리워하죠. 예.